합당과 관련돼서는 그 입장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. 합당과 관련해서 입장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. 5월 29일까지 두 당의 합당이 모두 완료되면 가장 좋습니다. 합의된 내용은 첫 번째,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조속히 합당한다. 그리고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구를 둔다. 수임기구에 참여하는 인원은 2인으로 한다. 라는 합의를 했고요. 두 번째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. 미래한국당이 반드시 총선 승리를 통해서 이 악법,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반드시 폐지시키겠다. 합당과 관련해서 입장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. 합당 시에는 두 정당이 형제 정당이지만 합하는 데 대한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내야 한다. 그리고 왜 당원 개정을 위한 전당대회 필요론이 나왔는가.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원은 당대표 임기는 2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합당식까지 이렇게 바꾸기 위한 당헌 개정입니다. 물론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. 5월 29일까지 두 당의 합당이 모두 완료되면 가장 좋습니다. 합당에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당 과정에 합당 절차에 있어서 대표의 임기가 장애가 될 수가 있잖아요. 뭐 공백 상태가 된다든가 지도부가 그 장애를 없애는 것뿐이에요. 저희 현재 21대 총선 당선자는 정운천 의원 포함해서 19명입니다. 따라서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또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논의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원구성은 통합당과 국회 상황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.